안녕하세요. 누적입니다. 오늘 제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가르쳐 드릴 거예요. 무슨 게임이냐면 프렌즈 레이싱이라는 게임인데 레이싱 게임이랑 장르를 굉장히 못해요. 진짜 이거를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? 제가 플레이를 한 4일 정도 했는데 지금 점수가 1654점이고 승수가 88승입니다. 일단은 플레이 시간 자체가 짧은 만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기초 수준까지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모은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공략하기 전에 이 게임 장점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요. 그거는 진짜 정말 좋았어요. 웬만한 모바일 게임들 보면 UI가 일단 굉장히 번잡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은 굉장히 간단해요. 굉장히 심플해요.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귀엽죠. 3D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몽실몽실해요. 이렇게 만지고 싶고 약간 최적화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휴대폰에 프레임 드랍도 거의 없고 저사양 모드를 굳이 안 켰는데도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과금 유도가 그렇게 안 심해요. 모바일 게임이 과금이 좀 심하지 않나? 근데 프렌즈 레이싱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. 하나도 안 해도 돼요. 저야 하긴 했는데 멀티플레이도 가능합니다. 친구 3명 모아가지고 파티로 게임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전 친구가 없어서. 마지막 하나는 아이템이 다양해요.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 그거를 조합을 여러 가지에서 자기만의 카트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마음에 들었어요. 게임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속도감이 있어요. 부스터 썼다가 망치 썼다 부스터 썼다 막 이러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막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는 거. 장점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. 장점하고 이제부터 공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플레이를 시작하시면 튜토리얼을 시작을 하실 텐데 튜토리얼을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프리리그에서 나 혼자 하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 들어가셔서 다 깨시면 됩니다. 미션 그거 다 깨시면 맵 하나당 수정 3개랑 콘 500개를 줍니다. 맵이 총 10개예요. 그러면 수정 30개랑 콘이 5000콘이 얻어집니다.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캐시랑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시작할 수 있고 맵도 일단 어느 정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깨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. 그리고 제일 처음 수정을 이제 써야 될 곳은 1순위가 카트고요. 2순위가 프렌즈, 3순위로 이제 휠하고 부스터, 4순위로 펫을 사시면 됩니다. 저기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카트 S 시리즈라는 카트 그거 하나만 사시면 그 뒤는 굳이 캐시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S 시리즈 사는 백수정 있잖아요. 그거 모으는 거면 집중을 하세요. 무조건. 장비. 제일 중요한 거죠. 일단 장비는 최고 속도 기준으로만 장비를 맞추시면 돼요. 나머지 능력치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최고 속도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장비랑 게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제 마지막이네요. 맵 공략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맵 10개 있으니까 게임 화면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맵은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. 잘 따라오세요. 저도 잘 못해요. 이 맵은 요거 타지 마세요. 속임수예요. 여기 미끌리니까 조심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. 무조건 밑으로. 속도 차이 엄청나요. 밑으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거랑. 물 최대한 밟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1등을 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오른쪽 발판 오른쪽 발판 밟으시고 왼쪽 발판 그리고 오른쪽 발판 템 두 개 두 개 드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왼쪽 발판 헤이크예요. 이거 근데 생각보다 잘 안 타집니다. 저거 나무가 페이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안 타지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잘못하다가 오히려 루트 꼬여가지고 더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아이고! 이렇게 됩니다. 미끌리면 이렇게 돼요. 위로 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드리프트 써도 미끌려요. 뭐 얼음 저항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이 막 쭉쭉 미끌려요. 위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로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 보여드릴게요. 왼쪽으로 발판을 타시면 뭐 크게 속도 차이가 안 나요. 여기서 오른쪽 가는 거랑 왼쪽 가는 거랑 뭐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니까 그냥 안전하게 하려면 마지막 구간은 왼쪽으로 가셔도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일단 이 맵은 별 두 개짜리 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맵에서는 거의 최고 난이도 맵 느낌이에요. 일단 저도 아직 이 맵을 잘 못하거든요. 그냥 이거 최단거리 무조건 그냥 가시고요. 여기서 스핀 터보 올라가셔야 됩니다. 두 개 드시고
이게 막 함정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기 때문에 이 맵은 이거 막 이렇게 막 바뀝니다. 이거 잘 따라가셔야 돼요. 다시고 스핀 터보 스핀 터보 그리고 여기 큰 점프 때려 바싱. 이 맵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워요. 이게 저기 올라가면 저렇게 쉬워 보이는데 한번 떨어지면 개극혐이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떨어지는 것도 막 이런 데도 떨어지거든요. 막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. 밑으로 가면 막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막 경쟁하다가 저 막히는 경우도 있고.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잔디기 때문에 이속 감소가 있어가지고 위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! 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맵이 별 두 개짜리 맵이 절대 아니에요. 세 개짜리예요 그냥. 아 미친 이러지 마. 안 돼! 안녕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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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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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예. 여기 유저 기다리는 중에서 누굴 기다리는 중인지 좀 적혀 있으면 좋겠어. 어느 놈이 휴대폰이 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. 무한 로딩인 줄 알고 내가 나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. 아 똥폰! 똥폰이야! 야 이걸! 아니 진짜 여기 안 되지! 안 되지! 안 되지! 이게 소화기가 진짜 좋아요. 부스터 기능까지 있어서.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빨라요. 어휴. 어이 나 이거 왜 미친 내가 왜 걸려. 이거 판정 진짜 개넓어. 어 잘못했다. 이거나 받아라! 선발대 녀석들! 어, 뭐야 미친! 아니 미친! 아니야! 아니야! 여기가 아니야! 야 이거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? 야 마지막 남았는데 XXX하지 말라고! 아! 고쳐야 할 점 마지막 미션으로는 인게임 재화를 굉장히 쉽게 모을 수 있거든요 콘이라는. 근데 게임 한 판을 이기거나 졌을 때 얻는 돈이 굉장히 적어요. 1등을 하더라도 10도 안 줘요. 두 번째로 능력치가 한쪽에 쏠려 있어요. 최고 속도랑 가속도 부분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능력치에 대해서는 딱히 막 그게 없어요. 다른 능력치는 없어도 돼. 그래서 조금 더 밸런스 패치가 필요하지 않을까.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뉴쟁이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. 모두 안녕.